카타르 월드컵 전체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첫 번째 빅매치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강팀의 첫 경기였던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 웃음을 참으실 수가 없군요. 계속 하고 있어 지금. 네네. 자, 잉글랜드가 6-2로 이란을 대파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앞선 그 네이션스 리그, 웨파 네이션스 리그에서 무려 조 최하위로 강등이 되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고, 반면 이란은 강팀을 잘 잡는 컬러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파를 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맨 오브 더 매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선정을 하고 먼저 들어가거든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주드 벨링엄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어떤 선수를 생각하시나요? 저도 벨링엄으로. 벨링엄입니까? 자, 네. 벨링엄이 오늘 경기에서 뭐가 특별히 특히 좋았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공수 어떤 상황에서건 벨링엄은 늘 보였습니다. 아... 네. 연결고리 공 근처에 늘 있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시작 마수거리 골을 뽑아준 선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좋았던 게 약간 넘어지는 상황 혹은 약간 저건 못 걷어내겠다는데 어떻게 공이 튀어서 그거를 걷어내기까지 하고 이렇게 오늘 긁히는 날이었다. 아다리. 네.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았군요. 알겠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선수가 아니고 분데스리가에서 뛰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못 보셨다고.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이 정도로 잘하는 건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잘하는 건 보았고 그리고 특히 월드컵 첫 경기잖아요. 그리고 벨링엄한테 보통 잉글랜드 팀에서 많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와, 이렇게 예상할 수 없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그 라이스하고 필립스는 같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 엄청 잘했는데 근데 필립스 부상돼서 처음 걱정을 있었어요. 잉글랜드 팬들이. 근데 벨링엄 와서 필립스 잊어버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라이스 필립스가 있을 때보다 라이스 벨링엄으로 서면 조금 더 패스도 잘 나가고 공격 가담도 조금 더 되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주드 벨링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수였던 것 같고, 도르트문트는 웃고 있지 않을까. 네. 1억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네. 지금 몸값이 두 배 정도로. 그렇죠. 순식간에 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벨링엄 말고 두 번째로 잘한 선수 한 명만 더 얘기해 본다면? 저는 사카로. 역시나 두 골을 넣은. 그렇죠. 잉글랜드 여섯 골 넣었는데 케인 한 것도 안 넣었어요. 네. 이거 많이 볼 수 없어요. 우리 보통 케인이 보통 3골 중에 한 거 넣었는데 근데 사카 그런 역할을 해서 앞으로 좋을 것 같았어. 좋을 것 같아요. 아. 케인이 압박은 좀 빼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선수가 넣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케인이 어시스트를 두 개 했죠? 맞아요. 전형적인 늘 손흥민한테 해주던 방식으로 어시스트를 두 개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케인이 제일 잘하는 걸 했으니까. 저 어시스트도 케인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잉글랜드 이름값만 높고 몸값만 높지 그거에 비해서는 최약체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 많았는데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줬어요. 예상과 뭐가 달랐나요? 맥과이어가 잘했어요. 맥과이어가 잘했어요. 참고로 이 두 분이 풀 경기를 보시고 저는 다 못 보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왜냐면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맥과천선이라고 맥과천선. 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잉글랜드 좀 더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다 트리백으로 했는 줄 알았는데 포백으로 해서 미드필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예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이거 사우스게이트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감독이 포메이션이 바꿨다. 그리고 사우스게이트한테 지금 믿음 받는 거잖아요. 선수한테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잉글랜드 조금 걱정했죠. 어떤 점이죠? 근데 우리는 여섯 골 넣었는데 실점 두 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우리 약점도 봤어요. 이 경기에서는 우리 포백 할 때 센터백 사이가 스톤스하고 머과이어 아니면 다이어하고 스톤스 사이에 약간 자리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팀 만나면 포백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맥와이어가 전반전 되게 잘했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후반전 들어오면서 스톤스와의 사이가 좀 벌어지고 맞아요. 일단 벌어지면 맥와이어는 오늘 잘했다고 해도 사람이 갑자기 빨라지진 않으니까 느리긴 느려. 그러면은 상대 공격수가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맥와이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짤에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올 뻔했습니다. 아. 그 이렇게 오른발만 툭툭 치고 한 손 이렇게 하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약간 그 맥와이어가 좀 이렇게 의식을 잃은 것 같은 네, 네. 공을 차고 있지만 사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올 뻔했다.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나올랑 말랑 할 때 뭐 마침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머리 부상 비슷한 걸 입고 크게 다치진 않고 이렇게 의식 있나 보더니 다이어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이어가 뭐랄까 마른 맥와이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가 들어가서 똑같은 선수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 있고 또 네. 똑같은 잘하는 점도 있으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영국 사람들도 아 영국 사람도 그래요. 아, 영국 팬들도 그래요. 우리 그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뭐 아 센터백이 그 문제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많았어요. 시작 전에 토모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피카요 토모리. 네, 토모리를 잘하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쓰질 않으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서영우 기원이랑 요 자리에서 잉글랜드 얘기를 하시면서 우승 얘기를 하셨다고. 네. 큰 웃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서영우 기원이 이 자리에서 웃었군요. 네, 그리고 이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오늘은 뭐 제가 이겼습니다. 아, 네. 보고 있나? 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바로 카카오톡 보내야죠. 참고로 저희 승부 예측을 하는데 서영우 기원은 실제로 이 경기에 무승부를 예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6대2인데. 네. 저도 그때 무승부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승 얘기를 물론 하는 거는 우리는 안 하지만 사실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가 생기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대회 4강 팀인데 이번 경기 흐름이 좋다면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희망이잖아요. 이거 경기 보면서 골이 넣어서 이렇게 희망이 올라가요. 골 넣을 때마다 그렇죠. 네. 희망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내일 아침 한번 다시 봅시다. 아, 차분한 마음이 된 뒤에 맞아요. 다시 보면 해서 우승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 경기 보면 아니면 브라질 경기 보면서 아 이거 저건 이란만큼 잘하지 않다. 이란이랑 다르지. 아, 그래서,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이를테면 맥와이어가 메시를 만나면 맞아. 네.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오늘 타르멘트 한번 털렸거든요. 맞아요. 한 번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 얘기로 가보면. 사실은 이란 같은 류의 축구가 무조건 무실점을 상정하고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 1실점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또 그 실점 전에는 베이란반드 선수의 부상도 있었죠. 이런 변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0대1로 지나 0대6으로 지나 이란 입장에서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한 골을 먹는 순간부터 시나리오가 없는 거죠. 네. 이란은 보시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2대6으로 졌으니까 이제는 끝입니까?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렵다. 네. 어제 카타르보다 더 어렵지 않나. 아 진짜? 라는 생각도. 득실도 있고 심지어 이제 막판에 두 점을 따라가긴 했는데 전반전 막판에 후반전 초반에 보면 애들이 안 쪄요. 약간 이런 느낌? 그 골을 넣은 자한바크시 알리타레미부터 그 후반전 막판에 메디타레미 네. 네. 아 그냥 하다가 말더라고요. 네, 앞에 스톤스나 뭐 해리 맥와이어가 볼처리 그렇게 빨리 하지도 않는데 그냥 뭐 두는 장면도 중간중간 나와서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 막 옛날 그 축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란 그 중동은 한번 무너지면 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약간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웨일스 감독 그리고 미국 감독 이 경기 보면은 아, 우리 첫 골 넣으면 끝이다. 경기에서 첫 골 넣으면은 이란이 다시 뭐 분위기도 다운될 것 같고 뭐 그 잉글랜드 경기에 대해서 그 나쁜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어서 약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1위고 웨일즈, 미국, 이란이 조 2위 싸움을 하는 그런 조인데 첫 경기에서 이란이 먼저 했는데 약점을 넘어서 팀에게 녹출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도 약점을 약간 노출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타레미나 이런 선수들이 멍 때리지 않고 맥와이어를 경기 전에 괴롭혔으면 공을 충분히 흘리 이렇게 하다가 흘릴 수 있는 선수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가르스 베일 이거 보면은 아, 맥과이한테 공격해야 한다. 아, 아 저게 살살 녹겠다. 저기다. 저기다. 그거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불리하다. 하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만약 잉글랜드가 3승을 해 준다면 골드실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그렇죠. 똑같은 1패씩이라서 이란은 이제 어떻게든 남은 두 경기에서 최소 1승 1무를 해야 되는. 근데 원래 그게 목표예요. 그렇죠. 미국, 웨일즈, 이란 다 서로 상대 팀 상대로 1승 1무 하는 게 목표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 주전 골키퍼가 아무래도 약점도 아 그리고 그렇죠. 베이란 반드의 이탈. 베이란 반드가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뭐 공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생각도 안 바꿨는데 지금 좋은 점이 긴장감 좀 풀리고 이거 좀 걱정 이 긴장감 이렇게 좀 풀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잉글랜드가 이란, 웨일즈, 미국 중에서 제일 이기고 싶은 팀은 어딘가요? 왜냐하면 연패 있어서 웨일즈랑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고 미국이랑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있는지 궁금하고 완전 미국이죠. 완전 미국이에요. 저한테 왜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축구 치면 창피한 느낌이요. 왜냐면 미국 그렇게 축구에서 역사에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커도 부르고 우리 풋볼도 부르고. 서커라고 하는 놈들. 그래 우리 약간 이 사람들은 축구 다 모른다. 아, 네네네. 그래서 미국한테 지면은 기분이 나쁘죠. 약간 창피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근데 웨일즈 라이벌이지만 그거보다 미국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싫다, 쟤네한테 지면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쟤네는 아무튼 쟤는 지금 부끄럽다. 그렇죠. 우리 밑에 우리보다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전에 저희가 만약에 못 모시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번 소감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잉글랜드의 정말 예상 밖의 시원한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함께 해주신 이우영 아나운서, 현지인. 현지인 루크 부처님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